네, 안녕하세요. 짐벌인간 레드미라주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제가 짐벌인간으로 복귀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에 단 한 대 존재하는 지윤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의 국내 최초 리뷰를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말 다양한 지윤테크 짐벌을 국내 최초로 사용하고 또 리뷰를 제작했지만 이번 짐벌만큼 정말 여러분들께 빨리 공개하고 싶은 짐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 위빌2입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에 단 한 대 존재하는 위빌S의 정식 후속인 위빌2입니다. 위빌2는 위빌S 대비 더욱더 강력한 모터 파워, 새로운 디자인, 원핸드 짐벌 최초로 초대형 스위블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최고급 프리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대한민국에 단 한 대 존재하는 위빌2입니다. 오늘은 위빌2의 최초 리뷰로 위빌2의 언박싱, 전체적인 기능,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과 영상, 마지막에는 정말 놀라운 위빌2의 최초 예약 특전 등 위빌2의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대한민국 최초 위빌2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위빌2의 본격적인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빌2 콤보 세트의 박스입니다. 박스는 항상 그렇지만 정말 심플합니다. 제가 위빌2를 받고 처음 열어봤을 때 가장 반가웠던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위빌2는 드디어 지윤테크 위빌 최초로 전용 체링 케이스가 동봉됩니다. 사실 위빌S 같은 경우는 전용 케이스라고는 할 수 없는 조금 엉성한 스펀지에 담겨 있었잖아요. 그래서 위빌S를 구매하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휴대할까, 차로 이동할 때 기스가 발생하지 않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는데 위빌2 같은 경우는 위빌2와 모든 액세서리를 안전하게 기스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완벽한 캐링 케이스가 기본 동봉됩니다. 캐링 케이스 같은 경우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어볼게요. 1층에는 네. 1층에는 우선 위빌2 하단에 장착하는 TRM04 미니 삼각대가 있고, 그리고 카메라를 거치하는 카메라 플레이트, 그 다음 이건 정말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위빌2 같은 경우는 위빌 시리즈 최초로 전용 백핸들이 동봉됩니다. 멋지죠? 위빌S 같은 경우는 이 TRM04 미니 삼각대를 하나 더 구매해서 이런 포지션으로 영상을 촬영했잖아요. 하지만 위빌2 같은 경우는 이 백핸들이 동봉됩니다. 그립감도 정말 끝내줘요. 그 다음 위층에 지윤테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호환, 다양한 카메라와 기능을 호환할 수 있는 컨트롤 케이블과 4분의 1인치 나사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2층이에요. 2층에는 이렇게 위빌2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위빌2를 조립해 볼게요. 우선 이 TRM04 미니 삼각대를 위빌2 하단 4분의 1인치 나사선에 장착해 보겠습니다. 위빌랩 그리고 위빌S에서 이미 익숙한 TRM04 미니 삼각대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 위빌2 전용 백핸드를 장착해야 돼요. 위빌2 전용 백핸드를 장착하기 위해서는 동봉된 백핸드 마운트를 먼저 거치하고 백핸드를 장착해야 됩니다. 위빌2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윤테크의 짐벌들과는 디자인이 사뭇 다릅니다. 솔직히 그동안 지윤테크 짐벌이 뭐 모터 파워는 강력하지만 DJI나 타사의 원핸드 짐벌에 비해 디자인이 조금 구리다, 투박하다
그런 말씀이 많으셨는데 이번 리빌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아쉬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백핸드 상단에는 하슈 마운트에 탑재로 필요시 LED, 프리뷰 모니터 등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 위빌2 사이드에도 4분의 1인치 나사선이 마련되어 다양한 액세서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게입니다. 무게 정말 중요하죠. 위빌2 같은 경우는 미니 삼각대와 백핸드를 제외한 본체 자체의 무게는 1.4kg이에요. 그 다음 위빌2는 지윤테크의 DSLR 미러리스용 짐벌 최초로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하단 USB-C 포트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최대 운용시간은 약 9시간이에요. 위빌2의 USB-C 타입 충전은 저도 그렇고 이미 지윤테크 짐벌을 사용하시던 분들도 타사의 원핸드 짐벌을 사용하다 위빌2를 고려하시는 모든 분들께 굉장히 유용한 기능인데 기존의 18650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을 하려면 배터리를 빼서 전용 배터리 충전기에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해외나 어디 오지를 갔을 때 배터리 충전기를 챙기지 않았다. 그럼 정말 낭패입니다. 18650 배터리 충전기를 아무데서나 구매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위빌2 같은 경우는 USB-C 타입 충전으로 USB만 꼽을 수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위빌2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반가웠던 것 중 하나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윤테크 유저분들이 질색하셨던 롤축 뒤쪽에 지윤 한문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또 전작인 크레인2S와 크레인3S의 중국의 상징인 황금색, 누런 황금색 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뒤에 보니까 역시 지윤 로고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카메라를 장착하면 이 부분은 잘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복병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스위블 디스플레이에 지윤 한문을 새겨 놨더라고요. 정말 지독합니다. 이건 정말 지윤테크의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절대 안 없어요. 짜증납니다. 그럼 말이 나온 김에 이 위빌2의 상징인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위빌2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원핸드 짐벌 최초로 초대형 2.8인치 스위블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이 디스플레이로 카메라의 화면이 프리뷰 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완벽하게 보여드릴게요. 이 밖에 위빌2의 외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조이스틱의 위치입니다. 조이스틱이 여기 측면에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대다수의 원핸드 짐벌은 여기 중앙에 조이스틱이 장착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위빌2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에 조이스틱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빌2를 직접 사용해 보시면 느낄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위빌2를 잡고 영상을 촬영할 텐데 실제로 영상을 촬영할 때 이 포지션과 파지법 그대로 조이스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인체공학적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파지법 그대로 짐벌을 운용하면서 조이스틱까지 운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팔로우 포커스 휠 같은 경우도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보통은 이 휠이 전면 측면에 장착되어 있었는데 위빌2 같은 경우는 후면 측면에 이 휠이 장착되어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조이스틱과 마찬가지로 실제 짐벌을 사용해 보시면 왜 이 휠이 뒤쪽에 있나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네 위빌2를 운용하는 파지법 그대로 이 휠도 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는 위빌2의 카메라, 위빌2의 짐벌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위빌2 같은 경우도 모든 원핸드 짐벌과 마찬가지로 총 4번의 짐벌 세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습니다. 우선 카메라를 거치를 해주시고 위빌2 같은 경우도 이 지윤테크의 짐벌 락장치를 활용하면 정말 심플하고 간단하게 하나의 축에 집중하면서 세팅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늘 보는 세팅 끝났고요. 조여주시고 이제 전원을 켜볼게요. 전원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을 보시면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하나, 둘, 셋, 넷. 네. 여기 지윤 로고가 보이죠?
전원이 켜졌습니다. 짐벌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전원을 켰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장착한 카메라와 렌즈에 최적화된 짐벌의 모터 파워 세팅입니다. 위빌2는 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 짐벌의 모터 파워, 밸런스 세팅, 캘리브레이션 등 위빌2의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지운전벌 같은 경우는 짐벌의 수평을 맞추거나 몇 가지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ZY 플레이 앱을 사용했어야 됩니다. 아, 솔직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ZY 플레이 앱이 타사, 뭐 DJI죠. DJI의 짐벌 앱에 비해서 인터페이스가 후지다, 조금 불편하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빌2 같은 경우는 이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위빌2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세팅이 가능합니다. 우선 모터 파워 세팅을 보여드릴게요. 위빌2의 파라미터 세팅을 누르면 모터 파워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미 익숙한 로우, 미디엄, 하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 모터 파워를 짐벌 자체에서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편합니다. 기존의 ZY 플레이 앱과 연동하지 않고 짐벌 자체에서 짐벌의 모든 축에 모터 파워를 내 맘대로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모터 파워 하이에서의 짐벌 모터 세팅 값입니다. 그리고 이번 위빌2 역시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한데 오토 캘리브레이션을 누르면 짐벌이 부르르 떨면서 장착된 카메라 렌즈에 최적화된 짐벌 모터 값을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오토 캘리브레이션이 끝나고 커스터마이징에 들어가면 바뀐 세팅 값이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할 기능은 짐벌 촬영이 업이고 짐벌 촬영이 메인인 감독님들 모든 분들께 정말 반가운 기능인데 간혹 짐벌을 사용하다 보면 수평이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짐벌 자체의 고장도 고장이겠지만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또 어떤 카메라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세팅을 해도 정말 미세하게 수평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위빌2의 파인 튜닝에 들어가 주세요. 그럼 그 즉시 ZY 플레이앱을 연결하지 않고 위빌2 자체에서 미세하게 수평축과 틸트축의 각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위빌2 같은 경우는 수평이 미세하게 틀어진 상태에서 번거롭고 인터페이스가 후진 ZY 플레이앱을 연동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할 때 이 짐벌 자체에서 그 즉시 수평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아, 이런 부분은 정말 위빌2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이 밖에 위빌2의 스무스니스, 데드밴드 등 이 짐벌 모터의 커스터마이징을 불편한 ZY 플레이앱 연결 없이 이 초대형 디스플레이에서 간단한 터치만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ZY 플레이앱은 안녕입니다. 그 다음은 지운전벌의 상징 중 하나인 카메라 기능 호환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지운테크 짐벌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 모든 원핸드 짐벌 통틀어 가장 많은 카메라와 기능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일 거예요. 위빌2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니 알파7S3가 위빌2에 장착되어 있고 멀티 케이블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빌2에서 알파7S3 같은 경우는 녹화해제 그리고 이 팔로우 포커스 휠을 이용해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모든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우선 오늘은 소니 알파7S3입니다. S3 같은 경우는 위빌2와 이 컨트롤 케이블 연결해서 녹화해제, 셔터 스피드, ISO, 조리개 등 모든 기능이 호환이 가능했습니다. 최고더라고요. 사실 이미 저 같은 경우는 많은 카메라와 이 위빌2의 호환 리뷰를 제작해 놨습니다. 자, 지금 캐논 EOS R5, 그 다음에 RF2470 2.8이 장착되어 있고 USB-C 타입 포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선 어퍼처 조리개 조절 가능하고요. 그 다음 ISO도 조절이 부드럽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도 조절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녹화 버튼, 여기 녹화 버튼 있죠? 녹화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녹화 해제 꼭 누르면 녹화 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장착이 궁금한 카메라와 렌즈 또는 기능 호환이 궁금하다면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기능 호환, 장착 리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위빌2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알파7S3 그리고 2470GM과 같은 렌즈는 신형 짐벌의 성능을 판가름하기에는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렌즈로 신형 짐벌의 성능을 판가름해야 되냐? 저는 85mm 1.4와 같은 망원 렌즈가 답이라고 생각됩니다. 짐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635나 2470의 24mm처럼 광각에서는 짐벌의 흔들림이 광각이니까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50mm 이상 85mm 그리고 1.4와 같은 극단적으로 낮은 조리개 값을 가진 렌즈는 흔들림이 매우 심하게 보여요. 85mm 그리고 1.4와 같은 렌즈는 사실 크레인 2S, 3S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벼운 위빌2에서 알파7S3 85mm 1.4가 과연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스테빌라이징이 구현되는지 그 실제 결과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빌2의 소니 알파7S3 그리고 소니 85mm 1.4 망원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위빌2와 85mm 1.4의 실제 스테빌라이징 성능을 보여드릴게요. 망원 렌즈입니다. 85mm 1.4 망원 렌즈로 위빌2의 스테빌라이징 성능이에요. 1635 광각 렌즈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광각 렌즈예요. 보시죠. 1635 광각 렌즈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빌2의 소니 알파7S3 85mm 1.4로 촬영한 이미지입니다. 일반적인 1635 광각 렌즈와 85mm 1.4 어떤지 비교해 보세요. 어떠세요? 위빌2와 알파7S3 그리고 85mm 1.4의 실제 결과물입니다. 위빌S에서는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위빌2 같은 경우는 더욱더 강력한 모터 파워와 안정적인 파지법으로 85mm 1.4와 같은 초망원 렌즈도 안정적인 영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85mm 1.4와 같은 압도적인 아웃포커싱으로 짐벌 영상을 촬영해보시면 1635나 2470, 35mm 이런 렌즈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으로 멋진 영상미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위빌2 같은 경우는 지운테크 짐벌 최초로 새로운 영상 촬영 모드가 탑재되었습니다. 굉장히 반가우실 거예요. 바로 포트레이트 모드입니다. 포트레이트 뭘까요? 보여드릴게요. 클릭 한 번이면 됩니다. 짠! 세로 촬영 모드입니다. 위빌2는 터치 한 번으로 완벽한 세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커버 댄스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께 위빌2가 꼭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자, 위빌2의 포트라이트 모드입니다. 세로 촬영 모드죠. 보세요. 세로 촬영 모드입니다. 자, 그럼 오늘 리뷰의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 위빌2의 리뷰를 보고 계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오직 이 기능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걸 겁니다. 바로 위빌2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활용한 프리뷰 모니터 기능입니다. 지금 카메라의 화면이 이 디스플레이에 프리뷰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박습니다. 그동안 몇몇 짐벌 유저분들은 짐벌을 운영하면서 어쩔 수 없이 무거운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하고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장착하는 카메라에 디스플레이가 스위블이나 틸트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로우 앵글로 영상을 촬영할 때 액정이 보이지 않으면 정말 불편하겠죠. 또는 내가 장착한 카메라의 디스플레이가 너무 어두워서 낮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닌자5나 다양한 프리뷰 모니터, 또 고가의 프리뷰 모니터를 장착하고 짐벌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위빌2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면 또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에 있는 이 2.8인치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프리뷰하면서 촬영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당히 박습니다. 여러분들이 장착한 카메라와 비교해 보시면 이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밝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도 큰 불편함 없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위빌2의 프리뷰 모니터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선 별도 옵션품인 이 신형 COV03 트랜스미션이 필요합니다. 이 트랜스미션을 위빌2에 장착하고 HDMI 케이블만 연결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위빌2의 이 프리뷰 모니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소니 유저분들께 정말 최고의 기능일 거예요. 짐벌과 모노포드를 사용할 때 굉장히 큰 장점이 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노포드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모노포드를 올렸어요. 그러면 카메라 화면이 잘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위빌2는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아래로 내리면 카메라의 화면을 완벽하게 보면서 모노포드를 짐벌과 함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딜레이가 없습니다. 와이파이로 화면을 전송하는 것이 아닌 이 HDMI 아웃으로 다이렉트로 화면을 전송하는 거다 보니까 딜레이는 거의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나는 이렇게 프리뷰 모니터를 보는 것은 좋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촬영하는 영상을 무선으로 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 스마트폰에 카메라의 화면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COV03 트랜스미션 같은 경우는 지윤테크 위빌2에 장착해서 위빌2의 프리뷰 모니터로 영상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최대 3대의 스마트폰, 아이패드까지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위빌2의 프리뷰 모니터로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최대 3명까지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보시는 위빌2의 COV03 트랜스미션과의 오브젝트 트래킹은 덤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윤테크의 차세대 원핸드 짐벌인 위빌2의 국내 최초 리뷰입니다. 위빌2 같은 경우는 곧 예약 판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빌2를 선택해 주시고 예약 판매를 진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위빌2 최초 할인 예약 판매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저는 앞으로 이 위빌2에 캐논, 니콘, 파나소닉, 후지 등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를 장착하고 기능, 호환 테스트 영상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한 카메라와 렌즈 캠코더 기능 호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빠르게 위빌2의 다양한 디테일링 리뷰를 업로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번 위빌2의 리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